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선을 통해 안전하게 각 지역에 보내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220V 전기로 공급. 아, 뭐? 이게 왜 우리 집 옆에 있냐고! 전력 설비 전자파. 알고 나면 두려울 게 없다. 에이, 참. 이사 갈 집 옆에 변전소라니! 뭐? 전자파가 위험하지 않아? 그 말을 믿으라고?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당장 변전소 철거해요! 우리 아버지 전자파 때문에 돌아가시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다 없던 일로 해라. 그런 집에 무슨 이사를 간... 야, 너네 아빠 전자파 박살했지? 너네 아빠 좀 빌려주라. 우리 집 난리 났어. 안녕하세요. 진실환입니다. 누구세요? 내 친구 민선의 아빠. 한국대 전기공학 교수님이셔. 전자파 때문에 내가 모셨어. 뭐? 그거 전자파 측정기인가요? 알고 계시네요. 뉴스에서 봤죠? 아, 네. 그 집 보고 온 이후로 자꾸 피곤한데 전자파 때문이겠죠? 나도 무릎이 막 쑤셔요. 어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전자파란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생기는 파동입니다. 그 종류도 다양한데 태양광도 전자파의 일종이고 휴대폰에서도 전자파가 발생하죠. 이 중 전력 설비에서는 60Hz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하는데요. 인체에 축적되지 않고 유전자 변형시킬 힘도 없죠.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히 감소하고요. 송전탑 아래에서 형광등은 왜 켜지는데요? 그건 일반적인 과학현상입니다. 보이시죠? 간단한 실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진짜네? 그렇구만. 잠깐! 유럽은 전자파 기준이 0.4 마이크로 테슬라인데 우리나라는 훨씬 높은 83.3 마이크로 테슬라라면서요? 와, 우리 부인 똑똑해! 우리 며느리 최고! 그건 어디서 보신 자료죠? 인터넷 카페 게시판이요. 제가 정확한 정보로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아, 정확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권고합니다. 국가별 기준을 보면 일본은 200 마이크로 테슬라, 영국이나 독일 등 대부분 국가들은 100 마이크로 테슬라입니다. 다만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WHO는 이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지키는 건 알겠는데요. 어? 아이들에게는 더 위험하다는데? 나? 이 말씀 드리면 좀 안심하실 것 같은데요. WHO 주도하에 12년간 연구한 결과 전력설비 전자파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그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자파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자파에 계속 노출되면 어떤 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린 이미 생활 속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생활 속 전자파 직접 측정해 볼까요? 아, 지금 이 집에서요? 네. 에? 뭐? 뭐? 이게 뭐야? 가전제품에서 이미 전자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방용 가전제품은 물론 형광등이나 컴퓨터, TV나 에어컨 모두 전자파를 발생시키죠. 발열 제품이나 구동 모터가 있는 제품은 좀 더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자파는 거리에 따라 급격히 감소합니다. 가까우면 높고 한 발짝만 멀어져도 확 떨어지죠. 이건 송전탑이나 변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전소와 배전설로, 송전설로까지 전력설비 전자파는 가전제품 전자파와 큰 차이가 없으며 국내 기준치보다 매우 작습니다. 역시 전문가가 알려주니 다르구만.
그렇네요. 그렇네요. 직접 와서 둘러보니 주변도 참 좋구나. 그렇죠, 아버지? 놓치면 아까울 뻔해서. 에? 여보, 우리 빨리 이사 와요. 부동산에 바로 연락해볼게요. 이야! 알고 나면 두려울 게 없다. 나 잘했죠?